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기초치과 볼게요. 기초간호학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치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나오는 문제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 부분 위주로 찍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초치과 목차를 보면요. 진찰실의 표준기구와 장비,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간호조무사의 기본 업무를 물어보거나 기초치의학, 법랑질이 뭐냐, 상아질이 뭐냐, 이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와서 총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부를 순서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 먼저 우선 머리에 넣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공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국가고시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국시 막판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다가는 뭐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먼저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법랑질과 상아질이 퐁당퐁당으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법랑질이 뭐죠? 이 그림에서 맨 겉에 있는 우리 치아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세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바로 이 법랑질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햄버거 씹어 먹을 때, 이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법랑질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불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불소를 도포했을 때 효과가 좋다. 상아질, 법랑질 안쪽에 이 법랑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바로 상아질입니다. 충치는 법랑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법랑질이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데 상아질은 법랑질보다 좀더 무르다. 그리고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거의 다 상아질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니까 충치도 더 많이 먹겠죠? 법랑질, 상아질, 배각질이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배각질은요, 이 치아의 요 밑에 무슨 팬티 스타킹 신는 것처럼 치근에, 이 치아 뿌리의 겉표면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이 악골에, 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따로 딱 발치, 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고정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 뿌리가 뼈에 잡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배각질이라고 합니다. 핸드피스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핸드피스가 뭐예요, 여러분? 치과는 다한 번씩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체어가 있죠? 그 체어를 유닛 체어라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이 바로 체어예요. 환자가 왔는데 이런 체어가 없어. 어떻게 시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료실 장비가 이 체어라는 거. 이 체어에 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피스는 이 옆에 이렇게 그림처럼 여기에 붙어 있는 그런 장치예요. 핸드피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에다가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한다, 충치를 파내는 기구,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것을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라는 게 있어요. 하이스피드, 뭔가 스피드가 더 높다는 거죠. 더 빠르다는 거죠.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고,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분사되는 기구가 뭐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다. 이런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왔었거든요. 핸드피스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을 깎아야 되냐, 의치를 갈아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3웨이 실린지라고 해가지고 물과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아 뭐 충치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바람 붑니다, 물 나갑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3웨이 실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죠? 고압증기 멸균기예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치과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의원급에는 이 고압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고요. 가격도 이게 그나마 저렴하다고 해요. 식기 세척기에서는 스팀이 나와가지고 그 안을 소독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에서 20분 또는 30분 정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돌려요. 보통 스테인리스나 이런 가운 같은 면포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돌립니다. 치과기구의 소독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실제로 요만해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크고요. 열었을 때 기구들을 이렇게 설거지 다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멸균을 하고요. 스팀으로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김이 좀 빠져서 건조시키죠. 이를 뽑았어요. 그러면 피를 삼킬까요? 뱉을까요? 치과적인 피는 삼킵니다. 우리 코피는 뱉었잖아요. 치과에서 피를 삼키는 이유는요, 지혈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솜을 물고 있습니다. 보통 입 벗고 나서 1시간 정도요. 꽉 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피가 계속 스물스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침을 뱉으려면요, 이런 식으로
입에 압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음압 때문에 피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치과적으로 이를 뽑았을 때는 피를 삼킨다. 치면열구소와 전색법, 요 부분이 다른 과목에서도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의료법구에서도. 치면열구소와 전색법이 뭐죠? 여러분 실란트 아시죠? 애기들 왜 충치 먹지 말라고 치아에다가 코팅 작업하잖아요. 치아에 홈을 메우는 겁니다. 이 뾰족뾰족한 치아의 표면에다가 살짝 코팅을 해주게 되면 어때요? 음식물이 덜 붙겠죠. 충치가 아무래도 덜 생기겠죠. 치면열구소와 전색법, 말이 어렵지만요. 치아의 표면에 약제를 발라서 코팅을 해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란트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줘야 되죠, 이것도.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어요. 1차 예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손 씻기. 치과적으로는요, 양치질이 있겠죠. 2차적으로는요, 잇몸이 안 좋아 잇몸 치료해야 돼. 2차 예방이 되겠어요. 이를 뽑아버렸어, 임플란트 했어, 그러면 3차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를 발거했다, 이거는 3차 예방이다.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거죠. 충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소 도포를 하든지, 불소로 뭐 양치 각을 하든지, 실란트, 치면열구소와 전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죠. 불소도 6개월마다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인터내셔널 시스템 또는 이런 팔머 시스템은요, 국가고시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치과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 막판 영상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치과 작정하고 추렸다에 제가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에는 안 나오는데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1, 2, 3, 4번 왼쪽 부터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1번, 2번이 상악이고요. 3번, 4번이 하악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그 차팅할 때 뭐 왼쪽 다섯 번째 치아 이렇게 차팅하지 않아요. 왼쪽 다섯 번째 치아는요, 25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터내셔널 시스템. 어디서나 쓰인다 이거겠죠?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는요, 어금니 6번 치아죠. 하악 제1 대구치입니다. 사랑니는요, 하악 제3 대구치, 사랑니 지치죠. 표준실의 기구, 우리 치과 가면요, 이렇게 트레이라고 해갖고 조그만한 이 쇠철판 같은 곳에 핀셋, 탐침, 치경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석션 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갈아주죠. 치과는 사실 지금 이렇게 짚어드린 아주 짧은 부분이 국가고시에서 계속 빈출되는 파트예요. 다른 건 사실 짚을 만한 게 없습니다. 치과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치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범랑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왜? 상아질이 더 범랑질보다 무르고 치아의 80%를 차지하니까 더 많이 충치가 생긴다. 치관에 해당하고 치아의 맨 바깥층이며 치아의 맨 바깥층은 범랑질이다. 딱 끝나죠? 인체 조직 중 가장 단단하다. 3번 치근의 겉면을 둘러싸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부분은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게 치수입니다. 우리가 치과 가면 신경치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치수를 죽이는 치료예요. 4번 치아를 악골에 고정해주는 거 악악 백악질이다. 팬티 스타킹처럼 생겨서 치아를 뼈에 악골에 고정하는 건 백악질이다.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아래 어금니죠. 하악 제1 대구치이다. 불소를 사용하는 목적 치아 우식증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의 교정기구나 치경소독에 가장 많이 쓰이는 멸균법은 고압증기 멸균법이죠. 120도에서 20, 30분간 또는 40분까지도 오케이 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 국가고시에서는 120도에서 40분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학생들이 20, 30분인데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 거예요. 40분도 맞는 답이었다는 거. 멸균을 끝내고 나서 그 기구를 어디다 놓을까요? 자외선 소독기, UV 소독기에 놓습니다. 보라색 물컵 들어가 있는 그런 통 있잖아요. 그게 바로 UV 소독기예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치면열구소화 전색법도 있고 불소도포도 있죠.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는 핸드피스이다. 치과 보철물의 검진 주기 보통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으라고 하잖아요. 6개월이다. 뭐 1급, 2급, 3급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치아 내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는 상아질이다. 신경보호의 완충지대는 상아질이다. 치료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기구 전달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 부위를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합니다. 이 반대쪽으로 주면 의사가 이렇게 뒤집어서 써야 되니까 안 좋아요. 바로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을 해서 바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구강질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칫솔질이죠. 올바른 칫솔질이다.
사실 뭐요 정도만 하면은 됩니다. 뭐더 깊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두 문제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재생 목록에서 작정하고 추렸다 기초치과 영상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빈출되는 거는 사실 법랑질, 상아질, 백악질 나왔으니까 이제 치수 나올 수도 있겠죠? 신경치료할 때 죽이는 게 바로 치수입니다. 요 정도랑 치매늘구소화 전세법, 또 핸드피스,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치과는 여기까지 할게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